자, 아주 좋은 지점이죠. 바깥 돌리기. 1점. 다 찢어졌네요. 공이 안 좋네요. 네. 자, 오히려 노란 공 뒤쪽으로 살짝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갔다라면. 늘어서 바깥 돌리기 길게 시도. 네, 적당히 잘 끌어놨어요. 좋습니다. 네, 득점. 자, 이럴 때 너무 많이 끌려버리게 되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8시 쪽 당점을 이용한 방법이 좋았고요. 자, 키스 자, 잘 돌았습니다. 피했어요. 자, 짧게 내려옵니다. 좋은데요? 자, 연속 득점. 자, 지금 이 바깥 돌리기 대회전의 성공이 그 다음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원뱅크가 좀 가능한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가능하네요. 네. 자. 잘 돌아가네요. 네. 넣어주기. 내공의 원쿠션 입사각이 좀 크긴 했지만 빨간 공과 쿠션의 공간이 공 크기 한 개만큼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네. 힘도 적당히 잘 들어와 줬고요. 맞습니다. 횡단이 지금 자, 확률로는 횡단인데 수비를 하자면 네. 더블 쿠션으로 가볍게 터치할 거예요. 자, 횡단 갔어요. 자, 횡단으로 직접 내리네요. 네, 됐어요. 득점으로 갑니다. 자, 이럴 때이 좋은 분위기일 때는 확률을 더 높이는 게 좋은 선택이죠. 회전은 12시예요. 잘 밀렸죠? 저 들어갑니다. 분위기 더 끌어주고 있습니다. 느껴지게. 지금은 바깥 돌리기 짧게, 네. 당점은 11시 쪽입니다. 자, 그래서 진입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세트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짧게 잘 네, 만들어줬어요. 맞습니다. 자, 앞선 남자 선수들이 고전을 해서 그런지 뒤에서 걱정 말라는 듯 네. 시원하게 플레이해주고 있어요. 아, 왼쪽 회전이 많이 걸렸습니다. 네. 자, 일단 세 포인트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바깥 돌리기. 네, 이민의 첫 득점. 5이닝 만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자, 2점짜리. 제가 조금 어려운 자세입니다. 걸렸고요. 자, 득점 완벽합니다. 갑니다. 아주 잘 들어왔습니다. 네.
금더덕이 없는 쓰리뱅크. 완벽한 득점이에요. 자, 지금 위치는 괜찮아요? 코너만님 득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 포지션 또 잡아냈죠? 그렇죠. 떨리기로. 자, 제대로 돌았죠. 내려옵니다. 자, 득점을 연결. 센체 타임아웃 성공. 조마조마합니다. 네. 지금 아직 느낌이 이렇게 고지로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지금 그런 대가 좀 끝낼 때 끝내기를 못하고 있는 점, 이게 불안한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뱅크샷이 기회입니다. 타임아웃이고요. 자, 꼼꼼히 설계를 하고서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임아웃을 걸 수밖에 없죠. 자, 설계를 잘 끝냈습니다. 걸렸어! 됐습니다. 들어갑니다. 9점짜리 한 점 차로 간격을 좁힙니다. 와, 이렇게 되면 진짜 몰라요. 네. 점차. 자, 지금 뭐 직접 내려와도 되고 빗겨치기로 빨간색 공 먼저 맞아도 되겠죠? 자, 두 점짜리 크게 한 방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은 만약에 코너를 깊게 찌른다면 거의 걸려 있어요. 자, 끝내기. 벤치 타임아웃. 자, 요 중요한 벤치 타임아웃이죠. 그렇죠. 끝내버리겠다는 얘긴데. 자, 이번 이닝에 연이어서 벤치 타임아웃을 두 개를 모두 소진합니다. 근데 삼촌에서 저쪽 벽 쳐서 뒤로 맞는 것도 확률 좋지 않아요? 아니요. 안 좋아요? 넣는 게 더 뒤로 맞는 확률. 개인적으로 직접을 치고. 그래서 용인주 선수의 공은 노란지. 자, 이거 2점 끝내기 하기가 조금 애매한 대열이에요. 그렇죠. 우선 지금 확실하게 보이는 거는 우측 상단 코너 쪽을 네. 돌려서 맞추는 쓰리뱅크가 먼저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너무 세게만 안 친다면 길어질 염려는 없거든요. 네. 오히려 너무 천천히 치다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자, 빨간색 공을 먼저 맞추는 그렇죠. 네. 긴 쓰리뱅크. 자, 어려운 출발이지만 사실 걸려 있습니다. 자, 출발했고. 아, 놓치네요. 네. 야. 끝내기가 될 뻔 했는데. 자, 자, 조금 약했던 거예요. 8대7. 야, 이건 거의 공 반 개 정도 차이의 네. 간격이 있네요. 오히려 회전 다 주고 충분히 넣어 주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세포인트 여섯 번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백민주 강지훈조. 그게 이제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전개가 되었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넣어치기 시도해야 됩니다. 너무 끌려고 하지 말고 살짝 꺾임만 네. 만들어줘야 돼요. 됐어요. 네, 바로 끝내기. 원래 상대방 팀이 이렇게 쫓아오면 끝내기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자, 하지만 뭐 세트를 가져오긴 했지만 정말 조마조마했던 네. 순간이었습니다. 원뱅킨 이렇게 경기 끝낸 게 어려웠습니다. 자, 세포인트 기회를 무려 7번째 맞이해서 끝냈어요.